뭐 전직 대선 후보고 전직 당대표이기 때문에 엉덩이는 무거워야 되고 무겁습니다 실제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더라도 예. 상당한 수의 인원이 추대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상당한 수의 인원이 삼고초려하는 형식이 되어야지만 나올 것이다 라는 그 정도의 절차적 단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수민 평론가한테 네. 질문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할게요. 네.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해야 됩니까? 저는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예. 이게 뭐 호불호를 떠나서 예. 컨설턴트적 관점에서 왜요? 불호예요? 아 호는 아니잖아요. 호는 아니잖아. 호도 있고 불호도 있고 뭐 아니, 불호가 더 많죠 솔직히. 솔직히 그냥, 저도 그냥 농담한 거예요. 네 농담하더라도 솔직하게 네. 얘기를 드리면 불호가 더 많죠 사실. 그렇구나. 근데 이제 바른미래당이 어쨌든 지금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정세 인식 자체가 네. 원래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2018년 지방선거는 좀 쉬어주고 당이 위기에 처하면은 구원 등판해서 2020년 총선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대선에 재도전한다. 이게 보통 정치권의 문법이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에서도 대표선거에 출마를 했고 그걸 봤을 때는 2018년 지방선거로 승부처를 땡겨서 잡았다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출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보고요. 아 그래요? 네. 저로서는 사실 또 그 SBS에서 하는 팟캐스트 뉴스관장에서 네. 일찍이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다 라고 내기를 걸었어요. 아니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럼 나오신다고 봤었습니까? 처음부터? 저는 나오신다고 네. 봤던 게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이제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항상 느꼈던 한계점이 뭐냐면은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세력화가 돼 있는데 나는 왜 세력화가 안 돼 있느냐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안철수 개라는 것의 취약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했을 텐데 예. 결국에는 개를 형성하려면 선거에서 본인이 당선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이 여러 사람을 이끌어서 당선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번에 가장 거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면은 서울시장에 나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예를 들어 뭐 당선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은 일정 부분의 지지율을 확보하게 된다면은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자가 줄을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용지가 여러 장이고 줄투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시장법은 당을 그대로 뽑는 성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구의원 선거는 전국에 2,900명 정도 뽑습니다.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울에서만 몇백 명씩 뽑히게 되는데 그 안에서 안철수 의원을 뒷받침할 정치 세력화가 가능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안철수 대표가 출마해가지고 뭐 상당한 유의미한 지지율을 얻고 또 당선까지 된다고 하면은 안철수 개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게 되고요. 국회의원 선거는 전국에 다 해봤자 250명 비례까지 해가지고 한 300명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로는 개의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오히려 조직을 만들기에는 뛰어들기 좋은 선거입니다. 근데 그 그림대로 가려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삼고초려 뭐 남들이 이렇게 추대해주는 과정 이런 걸 거쳐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 거꾸로 해야 돼요. 남들이 뜯어 말리고 고정하시옵소서 나갔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데 바짓가랑이를 이렇게 뿌리치면서 나 출마하겠다 죽더라도 네. 예,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 아니, 그림대로 가려면. 우리 저 네. 김수민 평론가도 정치를 해보신 분 입장에서 네. 아니 정치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것도 다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를 뭐 네. 출마하시면 안 됩니다. 네. 뭐 제발 접으시옵소서 참으시옵소서 그렇게 막 울면서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기는 것 자체도 네. 자체도 그 쇼로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냐.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이준석 그런 쇼를 위원장은 하는 얘기밖에 되나. 거꾸로 말씀하셨길래 쇼를. 예. 쇼를 하더라도 예. 예. 정확한 방향으로 예. 이왕에 말 나온 김에 바짓가랑이 잡는 역할을 이준석 위원장이 하셔도 되겠네요. 근데 지금 바른 아니 왜 나를 자꾸 끌고 들어가요? 앞에 있는 김에. 그러니까 어쩌면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건데 네. 바른 미래당의 사정이 네. 바른 미래당의 사정이 지금 김수민 평론가 얘기처럼 네. 아니 되옵니다라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안철수 대표를 주저앉히려고 뛰어들 사람들이 있겠냔 말이죠 지금 상황에. 바지를 당긴다는 건 아까 말했듯이 약간 시뮬레이션의 약간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안 찢어질 만큼 바지를 당기는 겁니다 그거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할 역할이 충분히 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역할은 보고. 하겠다. 그렇지만 당의 사정은 현실적으로 근데 당에서는 뒤집어 말하면은 이제 자유한국당과의 구도를 놓고 봤을 때 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안철수 대표가 출마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 안철수 대표보다
뭐 이런 표현하기면 정치적 중량감이 큰 인사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 외에 있는 거론되는 후보들까지 포함을 해서 그분들까지 포함을 올려다가 안철수 대표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표 갈리는 거 아니야? 야당 소위 말하는 야당 성향 표 갈리는 거 아니냐면서 올려다가도 못 오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약간은 박력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본인이 선언적으로 나가는 것을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그런 모양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대표 그렇게 세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안철수 대표 나간다 그러면은 후보들이 주저앉을까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후보 출마 여부를 속으로 타진하는 인사가 안철수를 제치고 내가 2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알박기 비슷하게 돼버려서 안박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표를 못 가져가는 그런 상황에 도래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일정표를 못 가져가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알박기라고 생각할 거다 이거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박혀 있기 때문에. 2016년 총선의 경험이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엔 그 당시 국민의당. 아무리 호남 기반으로 한다 해도 수도권에서는 그 당시에 보수표를 더 많이 잠식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게 의미하는 바 뭐냐면은 이번에도 결국에는 보수표를 놓고 예를 들어 제3지대를 구축한다더라도 보수에서 최대한 많은 파일을 가져오기 위한 작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알박기라고 표현하셨지만은 먼저 선점한 안철수 대표의 위치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하고 뭔가 좀 딜을 할 수도 있을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요? 근데 저는 단일화를 하게 되면 바른미래당을 지지할 수도 있는 중간층이 일거에 빠져나갈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도 뭐 2등이라도 하면 사실은 지금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당선을 내다보고 출마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일화를 하게 되면 2등은 할 수 있겠지만 당선은 무조건 안 되는 구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단일화를 하면은 당선은 무조건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자유당과 바른미래당이 전국적으로 단일화가 거의 안 될 것이라고 일단 보고 양쪽이 어떻게 보면 혈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독주를 하는 과정에서 누가 2위를 차지할 것이냐.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주자들도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어차피 서울시장 진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당을 위해서 멸사봉공하겠다. 그래서 안철수를 3등으로 제껴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툭 튀어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각오를 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안 보이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거기 거론되는 그 자유한국당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거의 다 현직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의원이 멸사봉공을 하기에는 멸사에서 잃을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게 당선이 눈앞에 보이면은 멸사할 만한 가치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멸사할 분들은 제가 거론되는 분들의 성향을 지금까지 아는 대로라면은 그럴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의원직까지 던지면서 제1야당의 지위를 굳히기 위해 나왔다. 라고 거꾸로 나중에 홍보할 수도 있는 건데 아직까지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부자 몸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승민 의원은 어떻습니까? 그럼 대구시장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나가야 한다. 떨어지더라도. 그럼 거꾸로 이번에는 또 제가 3주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준석 위원장에게 안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네, 그건 제가 확답을 드릴게요. 독배를 마실 때 화끈하게 남들 다 인정할 수 있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지금 3년째 독배만 마시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 얘기를 지금 반복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배를 마셔도 티가 별로 안 난다니까요. 아니 독배 그렇게 그 거하게 마신 사람이 어디서 지금 3년 동안에.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는 지금 3주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모처럼 나가면 될 것 같냐 갖고 좀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얼마 안 될수 대표는 나옵니까? 이제 뭐 전직 대선 후보고 전직 당대표이기 때문에 엉덩이는 무거워야 되고 무겁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수의 인원이 추대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상당한 수의 인원이 삼고초려를 하는 형식이 되어야지만 나올 것이다 라는 그 정도의 절차적 단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수민 평론가한테 질문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할게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해야 됩니까? 저는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이게 뭐 호불호를 떠나서 컨설턴트적 관점에서. 왜요? 불호예요? 아 호는 아니잖아요. 호는 아니잖아. 호도 있고 불호도 있고 뭐 불호가 더 많죠 솔직히. 솔직히 불호가 더 많죠. 농담한 거예요. 네 농담을 하더라도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불호가 더 많죠 사실. 그렇구나. 근데 이제 바른미래당이 어쨌든 지금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정세 인식 자체가 원래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2018년 지방선거는 좀 쉬어주고 당이 위기에 처하면은 구원 등판해서 2020년 총선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대선에 재도전한다. 이게 보통 정치권의 문법이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 상태에서도 대표 선거에 출마를 했고 그걸 봤을 때는 2018년 지방선거로 승부처를 땡겨서 잡았다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출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보고요. 아 그래요? 네, 저로서는 사실 또 그 SBS에서 하는 팟캐스트 뉴스관장에서 일찍이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다라고 내기를 걸었어요. 아니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럼 나오신다고 봤었습니까 처음부터? 저는 나오신다고 봤던 게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이제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항상 느꼈던 한계점이 뭐냐면은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세력화가 돼 있는데 나는 왜 세력화가 안 돼 있느냐?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었거든요. 소위 말한 안철수 개라는 것의 취약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했을 텐데 결국에는 개를 형성하려면 선거에서 본인이 당선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이 여러 사람을 이끌어서 당선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거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면은 서울시장에 나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예를 들어 뭐 당선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은 일정 부분의 지지율을 확보하게 된다면은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자가 줄을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용지가 여러 장이고 줄투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시장법은 당을 그대로 뽑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의원 선거는 전국에 2,900명 정도 뽑습니다.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울에서만 몇백 명씩 뽑히게 되는데 그 안에서 안철수 의원을 뒷받침할 정치 세력화가 가능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안철수 대표가 출마해가지고 뭐 상당한 유의미한 지지율을 얻고 또 당선까지 된다고 하면은 안철수 개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게 되고요. 국회의원 선거는 전국에 다 해봤자 250명 비례까지 해가지고 한 300명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로는 개의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오히려 조직을 만들기에는 뛰어들기 좋은 선거입니다. 근데 그 그림대로 가려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삼고초려 뭐 남들이 이렇게 추대해주는 과정 이런 걸 거쳐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 거꾸로 해야 돼요. 남들이 뜯어 말리고 고정하시옵소서 나갔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데 바짓가랑이를 이렇게 뿌리치면서 나 출마하겠다 죽더라도 예,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 아니, 그림대로 가려면. 우리 저 김수민 평론가도 정치를 해보신 분 입장에서 아니 정치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것도 다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를 뭐 출마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접으시옵소서 참으시옵소서 그렇게 막 울면서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기는 것 자체도 자체도 그 쇼로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냐. 아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준석 그러니까 그런 쇼를 하는 얘기밖에 없는데 거꾸로 말씀하셨길래 쇼를 하더라도 정확한 방향으로 이왕에 말 나온 김에 바짓가랑이 잡는 역할을 이준석 위원장이 하셔도 되겠네요. 근데 지금 나를 자꾸 끌고 들어가요. 앞에 있는 김에. 그러니까 어쩌면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건데 바른미래당의 사정이 바른미래당의 사정이 지금 김수민 평론가 얘기처럼 아니 되옵니다라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안철수 대표를 주저앉히려고 뛰어들 사람들이 있겠냔 말이죠. 지금 상황이. 바지를 땡긴다는 건 아까 말했듯이 약간 시뮬레이션의 약간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안 찢어질 만큼 바지를 땡기는 겁니다. 그거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할 역할이 충분히 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역할은 보고. 하겠다. 그렇지만 당의 사정은 현실적으로 근데 당에서는 뒤집어 말하면은 이제 자유한국당과의 구도를 놓고 봤을 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안철수 대표가 출마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 안철수 대표보다 뭐 이런 표현하기면 정치적 중량감이 큰 인사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 외에 있는 거론되는 후보들까지 포함을 해서 주자들까지 포함해서 올려다가 안철수 대표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표 갈리는 거 아니야? 야당 소위 말하는 야당 성향 표 갈리는 거 아니냐면서 올려다가도 못 오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약간은 박력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본인이 선언적으로 나가는 것을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그런 모양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대표 그렇게 세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안철수 대표 나간다 그러면은 후보들이 주저앉을까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후보 출마 여부를 속으로 타진하는 인사가 안철수를 제치고 내가 2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알박기 비슷하게 돼버려서 안박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표를 못 가져가는 그런 상황에 도래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일정표를 못 가져가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알박기라고 생각할 거다 이거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이 박혀 있기 때문에. 2016년 총선의 경험이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엔 그 당시 국민의당. 아무리 호남 기반으로 한다 해도 수도권에서는
그 당시에 보수표를 더 많이 잠식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네,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의미하는 바 뭐냐면은 이번에도 결국에는 보수표를 놓고 예를 들어 제3지대를 구축한다라더라도 보수에서 최대한 많은 파일을 가져오기 위한 작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알박기라고 표현하셨지만은 먼저 선점한 안철수 대표의 위치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하고 네. 뭔가 좀 딜을 할 수도 있을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요? 근데 저는 단일화를 하게 되면 예. 바른미래당을 지지할 수도 있는 중간층이 예. 일거에 빠져나갈 것이다.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도 뭐 2등이라도 하면 사실은 지금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예. 성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당선을 내다보고 출마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일화를 하게 되면 2등은 할 수 있겠지만 당선은 예. 무조건 안 되는 구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단일화를 하면은 당선은 무조건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자유당과 바른미래당이 전국적으로 단일화가 거의 안 될 것이라고 일단 보고 양쪽이 어떻게 보면 혈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독주를 하는 과정에서 누가 2위를 차지할 것이냐.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주자들도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어차피 서울시장 진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당을 위해서 멸사봉공하겠다. 그래서 안철수를 3등으로 제껴내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툭 튀어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 지금 그런 각오를 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안 보이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거기 거론되는 그 자유한국당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거의 다 현직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의원이 네. 멸사봉공을 하기에는 멸사에서 이를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게 당선이 눈앞에 보이면은 멸사할 만한 가치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멸사할 분들은 제가 거론되는 분들의 성향을 지금까지 아는 대로라면은 그럴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의원직까지 던지면서 제1야당의 지위를 굳히기 위해 나왔다. 라고 예. 거꾸로 나중에 홍보할 수도 있는 건데 예. 아직까지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부자 몸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승민 의원은 어떻습니까? 그럼 대구시장 네.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나가야 한다. 떨어지더라도. 그럼 거꾸로 네. 이번에는 또 제가 3주째 얘기 드리는 이준석 겁니다. 이준석 위원장에게 안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네, 그건 확답을 드릴게요. 독배를 마실 때 화끈하게 남들 다 인정할 수 있는 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지금 3년째 독배만 마시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 얘기를 지금 반복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배를 마셔도 티가 별로 안 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독배 그렇게 거하게 마신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에.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는 지금 네. 3주째 얘기를 하고.